빈민가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장애까지 얻었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브라질의 축구 영웅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개인의 자유의지의 힘이 발휘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만일 내가 자유로운 존재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까? 나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일까?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 이미 익숙해진 등굣길, 출근길을 거의 본능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시시각각 내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느낌과 감정, 수많은 욕구, 예를 들어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 등을 참아내고 사회적 규칙과 인간관계의 상식에 맞춰 하루를 보냅니다.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스치듯 본 광고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유전자가 여러분의 성격, 키, 기질, 성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결정짓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외부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실 겁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일까? 혹시 내가 자유롭지 않다면 날마다 하는 노력이 무슨 소용일까? 어차피 내 모습은 정해진 대로 형성된 결과물에 지나지 않을 텐데 말이죠. 과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철학 논쟁의 주제입니다. 자유의지 논쟁의 핵심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인데요. 이러한 자유의지 논쟁을 둘러싸고 크게 세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강한 결정론입니다. 인간의 선택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사건은 이전의 물리적 원인에 의해 미리 결정된 결과이므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자유론입니다. 이전의 물리적 원인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은 행위의 가능성, 즉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현대의 자유론은 크게 비인과적 자유론과 인과적 자유론, 행위자 인과 자유론과 사건 인과 자유론 등으로 구분됩니다. 마지막 입장은 양립론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양립론은 근세 철학자 토마스 홉스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양립론은 결정론이 옳아도 자유의지는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저에게 동전 노래방에 가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돈도 있고 그 어떤 약속도 없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면 저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반면 돈이 없어서 동전 노래방에 가지 못한다면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이때 내면에 생긴 욕구는 이전의 물리적 원인에 의해 미리 결정된 것이므로 결정론의 생각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실현한다면 나는 자유롭기에 자유의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홉스나 흄 같은 양립론자의 의견에 대해 형편없는 속임수라고 호평했고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 역시 양립론자의 주장은 사실과 무관한 말의 문제일 뿐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와 윌리엄 제임스가 양립론에 대해 이처럼 혹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립론에 따르면 주말에 바닷가로 여행 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고 특별한 방해가 없이 바닷가로 여행을 간다면 나는 자유롭습니다. 반면 낯선 사람이 흉기로 위협해서 특정 행동을 강요하도록 한다면 나는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구가 이전의 물리적 원인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결과이고 이미 결정된 욕구에 따라 행동한 것을 과연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양립론이 말하는 자유란 행위의 자유를 말할 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의지의 자유를 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 철학자들은 자유의지 논쟁에서 중요한 문제는 물리적 원인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은 선택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 물리적 원인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은 선택이 존재한다면 자유론이 옳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강한 결정론이 옳다
즉 자유의지 논쟁은 강한 결정론 대 자유론의 대결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여전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언급되는 수저 계급론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의 성공과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말 부모의 재력인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의 연쇄살인범 제프리 다머와 브라질의 축구선수 가린샤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중산층의 고학력 백인 부모에게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비교적 괜찮은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그는 무려 17명을 살해한 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이 되었습니다. 반면 가린샤는 빈민가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장애까지 얻었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브라질의 축구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유론이 옳다면 제프리 다머와 가린샤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의도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결정되어 있지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개인의 자유의지의 힘이 발휘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론이 옳다면 제프리 다머가 살인자가 된 것도 가린샤가 축구 영웅이 된 것도 결국 물리적인 원인의 사슬에 의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처럼 강한 결정론의 주장대로 나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다면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강한 결정론이 옳은 것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노력은 역시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의 한계를 감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가능성과 한계를 미리 정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